어떻게 된 뉴스타 가요쇼. 늘 이야기하는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는 뉴스타 가요쇼입니다. 69회 네, 3부에서 오잉? 시크한 매력이 돋보이는 정말 우리 연하 가수를 보면은 정말 방차다라는 이렇게 어원이 생각이 나는데, 연하 가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연하 가수님은 정말 당차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그렇죠? 제가 이제 체구가 작으니까, 체구가 네. 작으니까, 일반인처럼 똑같이, 하네? 그래서 당차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아주 재주가 많은 그런 가수이고요. 정말 우리 연하 가수의 정말 매력적인 또 일면이 있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정말 100만을 넘은 그런, 네, 영상들이 있는데 아주 여러분들 깜놀하시는 그런 매력 덩어리 가수입니다. 자, 연하 가수님 오늘 또 새로운 신곡 발표 네.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오늘 제가 이제 한 5년 만에 5년 만에. 신곡을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조금만 여러분께 이제 선보일 겸, 네네. 예, 그렇게 자, 그 준비했습니다. 신곡, 오늘 5년 만에 발표하는 신곡 제목은 어떤 곡인가요? 네, 떠난 사람이라고요. 떠난 사람. 네. 아하, 누가 작사, 작곡 하셨는지요? 네, 저희, 뉴스타 가요쇼의 아리랑 기획사의 뉴스타 가요에서 송민규 성민규 대표님이라고 대표님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평소에 제가 그 애절한 사랑에 관한 그런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다 그렇게 아하.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네. 성민규 대표님께서 저한테 맞춤 곡을 하나 아이고. 아주 아주 심혈을 정성을 들여서 기울여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아우, 네. 기타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죠. 그럼요, 영광이죠. 네. 로즈킴은 로즈킴에게 맞는 정말 발라 댄스곡을 하나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저는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기타신 거 맞습니다. 아유, 로즈킴님 노래도 참 좋잖아요. 아우, 네. 아무튼 축하드리고. 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떠난 사람은 어떤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노래일까요? 간단하게. 예, 그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듯이, 네. 떠난 사람 그러면 뭔가 이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별의 그 아픨 마음, 네.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네네. 그렇게 헤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 그렇구나. 아픈 마음을 그린 그런 네, 노래를 노래입니다. 들어보면 알수 있겠군요. 네. 오늘 연하 가수가 천하장을 올려드리는 떠난 사람, 송민규 대표님의 자작곡 떠난 사람을 여러분 마음에 큰 박수로 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주 많은 노래 잘하는 가수 연아가 오늘 신곡을 발표합니다. 떠난 사람. 우리 인연 여기까지인가요?
수가 없네. 사랑